내일 시장,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확인을 하고 아마 내일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께 조언을 구해보겠습니다. 이청원 FA님부터 내일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제주항공입니다. 네. 최근에 진에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1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타 LCC 항공사 에어부산이나 또 TA 항공 같은 경우는 배제하고요.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증가율 같은 경우 아직 2월 7일에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후 사업 보고서가 나오겠지만 지난 3분기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는 진에어의 매출액 증가와 제주항공의 매출액 증가율이 거의 120% 수준으로 비슷했습니다. 매출 원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40% 수준으로 거의 흡사했고요. 차이가 있다면 역시 판관비. 판관비는 제주항공 같은 경우가 대략 5% 정도 수준이었는데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9%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매출액과 매출 원가 그리고 이 판관비의 감소가 동사가 조금 더 영업이익의 개선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에어보다 좋은 실적이 일정 부분 기대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제주항공을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LCC와 다르게 리슨을 하는 방법도 지금 동사만 다릅니다. 예전에는 기타 LCC 항공사 모두가 항공기를 대여하고 이후 반납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납을 하게 되었을 때 정비비가 발생을 하고 이 정비비라고 하는 항목이 판관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 때는 대략 16%, 적을 때는 1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이제 본격적으로 항공기를 도입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정비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유형자산의 취득이기 때문에 추후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하고 이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에 들어가서 영업이익의 감소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FSC와 LCC 그 차이 혹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을 것이고 이후 안정적인 결과도 보이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항공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국자가 되든 입국자가 되든 지난해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표 가격 또한 수요가 이렇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낮게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을 조금 올린다 하더라도 그걸 상회하는 수준의 수요가 있다는 점. 그 점 토대로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LCC 항공사 전반적으로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적자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투자에 따른 수익이죠.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실적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변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 살펴본다면 제주항공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보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목표 가격은 대략 2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CC 기업 중에 역시 제주항공, 얼마 전에 진에어 실적 발표 이후에 제주항공도 좀 살펴봐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의견으로 내일 저희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김태성 이사님 내일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선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은 모습을 오랜만에 보이고 있는 쪽이 5G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뭐 5G 섹터가 전체적으로 강하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기술력이 있거나 실적 위주의 이제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이제 변동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솔리드라고 하는 기업을 네. 내일 시초에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5G 같은 경우에는 KMW라 든지 RFHIC 뭐 OE 솔루션 이러한 그 섹터 내 대장주들의 최근 반등세가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반등을 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격의 조정이 깊었기 때문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실적 회복이라든지 수급의 회복으로 인해서 정말로 제대로 반등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우선 5G 관련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회복 속도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투자들이 중국을 견제해서 미국과 인도 쪽에서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 5G 관련 기업들의 지금 매출 기대치가 지금 높아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솔리드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오픈 랜이라고 하는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무선 공유 와이파이를 생각하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유선 돈을 내고 썼던 공급망을 이제 중계기를 좀 달아서
이 무선 공급망을 이제 만들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솔리드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3분기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매출이 좋았고 올해 이제 4분기 그리고 다가오는 1분기에도 또 이제 최대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인빌딩이라고 하죠. 이제 인빌딩의 이 수요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줄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낮기에 저는 내일 시초에 한번 공략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 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룸 폭 자체가 지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가 7,000원, 7,500원을 목표가로 좀 드리겠습니다만 실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서 8,000원 그 이상을 목표로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솔리드를 함께 좀 살펴보자. 내일 공략 종목으로 확인해봤고요. 자, 이청은 FA님께 한 종목 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절삭과 관련된 기계를 그리고 장비를 현재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반도체 웨이퍼 위에 있는 수동률, 반도체의 수동률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더욱 촘촘한 칩이 나온다는 것이고 이걸 자르기 위한 장비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동사 같은 경우가 현재 시장 점유율이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80%가 넘어가고 매출 원가 인하율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적지 않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그리 좋지 않은 가운데에도 나타나는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네. 목표 가격은 대략 17,000원, 손절 가격은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까지 내일 살펴볼 종목 함께 들어봤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원 캐스터도 시황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